2024년 카말리그 필기 상시 기출문제 2과목 백제 8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새 매크로 기록할 때 작성 과정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새 매크로 기록 우리가 앞서 백제 문제 중 71번에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렸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새 매크로 기록할 때는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으며 항상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 숫자가 중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적용되는 셀이 달라진다.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건 절대참조가 아니라 상대참조이다. 절대참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세 번째, 개인용 매크로 통하면서 매크로의 저장 위치 기억하시나요? 71번에서 정리했던 거. 자, 매크로의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통합 문서, 현재 통합 문서. 그중에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personal.xlsb 18년에 출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모든 통합 문서에 공통으로 실행될 수 있는 매크로로 엑셀 스타트 폴더에 personal.xlsb로 저장이 된다. 자,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항상 사용할 수 있다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personal.xlsb. 자, 네 번째, 엑셀에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 예를 들어서, Ctrl C 복사죠. 이 복사 바로가기 키가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이 된다면, 엑셀에 사용하던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가 없다. 즉,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우선한다라고 했습니다. 단,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삭제되면 이제 원래 사용하던 엑셀의 바로가기 키를 사용할 수는 있다라는 것. 현재는 2번이 틀린 내용이고, 상대참조는 현재 셀의 위치에 따라 매크로가 적용되는 셀이 달라지고, 절대참조는 현재 셀의 위치와 상관없이 매크로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되는 참조 방식이 절대참조라는 것. 자, 2번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다음 중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문자를 여러 개의 셀에 입력하려면 셀의 문자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드래그한다. 자, 여기 수학과가 있습니다. 수학과를 계속 하고 싶으면 아래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면 수학과, 수학과, 수학과 이렇게 동일하게 채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컨트롤 Z로 되돌리기 하고 두 번째. 숫자 데이터의 경우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하고 2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10, 20. 그러면 이렇게 두 셀을 선택하고 나면 현재 두 셀의 간격은 10 차이 납니다. 그러면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할 때마다 10씩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15라고 한다면 5씩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번에는 5씩 감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셀을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선택 방향으로 들어가면 두 값의 차이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자동 입력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일정 범위 내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하려면 범위를 지정하여 데이터를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시프트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를 이용한다. 알트 엔터는 한 셀에 두줄 이상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용자 시정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사용자 시정 목록에는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이 있는데 서울을 아래로 끌면 서울, 서울, 서울 복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연속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서울을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파일의 옵션에 들어가서 자, 고급의 맨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서울 엔터, 대전 엔터, 대구 엔터, 부산 엔터, 찍고까지 가볼게요. 찍고, 그리고 추가를 넣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여기다가 서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서울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채우기 한다면 서울, 서울,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이렇게 사용자 시정 목록을 이용하여 연속 데이터를 채울 수 있다. 단, 텍스트나 텍스트 숫자 조합만을 포함할 수 있다. 숫자는 안 된다라는 점 참고해서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82번에는 Shift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다라는. 다음 문제 8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워크시트 세일즈. 세일즈라는 워크시트에서 셀스 6,1. 자, 셀스의 경우에는 행번째 콤마 10번째입니다. 즉 6행의 일렬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6행이면 여기서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일렬이니까 A열. 즉 A 6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6,1은 A 6세를 의미한다. 3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셀스 1,6이었다. 그러면 1행에서 여섯 번째면 여기가 1, 2, 3, 4, 5, 6, F1이 되겠죠. 1,6이었다면 이 경우에는 F1 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가 1,6이었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현재는 3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스 행렬 6,1이니까 A6이 되는 거고 1,6이었다면 F1 셀이 된다. 레인지의 경우에는 레인지 A6, 그대로 A6 셀, F1 셀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다는 점. 자, 계속해서 84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은 스타일에 대한 설명이다. 셀 스타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셀 스타일은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좀 지워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 행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자, 나는 이 스타일을 적용하고 싶다. 이렇게 빠르게 주어진 서식들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스타일을 이렇게 수정, 중복, 삭제 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셀 스타일은 글꼴과 글꼴 크기, 숫자 서식, 셀 테두리, 셀 음영 등의 정의된 서식 집합으로 셀 서식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경우 편리하다. 자, 기본 제공 셀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여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이렇게 수정, 중복 등을 하여 사용자 지정 셀 스타일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또는 새롭게 만들 때는 새셀 스타일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다. 자, 세 번째,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 자, 아까 우리가 스타일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타일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한 경우 해당 셀에는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 수정 후에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된다는 뜻인데, 자,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를 노란색으로, 기존에는 연한 연두색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바로 셀 스타일이 다시 적용이 된다. 자, 다시 적용해야 수정한 서식이 반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적용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셀을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도록 셀을 잠그는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여기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잠금. 이런 잠금을 이용해서도 셀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현재 틀린 내용은 3번으로 사용 중인 셀 스타일을 수정한 경우 셀 스타일을 다시 적용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 반영된다라는 거. 3번이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5번. 아래의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A1에서부터 A10 영역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적용된 서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 지우려고 한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코드로 옳은 것은? 자, delete, clear, clear format, clear contents.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아래 해설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직접 실습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만 지우려고 하는 것은 clear contents. 4번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elete는 열 자체를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고, clear는 서식과 내용 모두 삭제. 클리어 포맷은 서식만 삭제하는 코드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고 다음 시트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테스트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레인지 A1, A10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딜리트, 클리어, 클리어 포맷, 클리어 컨텐츠 각각 있습니다. 첫 번째 딜리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의 딜리트입니다. 자, 그대로 자 디자인 모드를 풀고 클릭을 하면 A열 자체 없어져 버렸습니다. A열 삭제가 됐습니다. 다시 또 삭제를 하면
학과도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열 자체가 삭제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열이 왼쪽으로 옮겨집니다. 자, 학년도 지워볼까요? 학년도 계속 없어지죠? 자, 다시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에는 딜리트에다가 작은 따옴표, 어퍼스트로피를 걸고, 두 번째, 클리어에 작은 따옴표를 지우겠습니다. 클리어를 설정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디자인 모드를 풀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클리어, 클리어란 서식과 내용을 모두 지워지는 겁니다. 열은 그대로 남아있죠? 열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과 이 선들, 서식들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자, 다시 디자인 모드를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클리어도 작은 따옴표로 걸고 이번에는 여기 클리어 포맷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클리어 포맷.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디자인 모드를 풀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주어진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포맷이란 서식만 없애는 겁니다. 색깔 없애고 선 없애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선, 서식, 정렬 이런 서식들이 모두 삭제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다시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 모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컨텐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없애보겠습니다. 자, 내용만 삭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1에서부터 A10까지의 내용만 삭제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이라든가 서식 그대로 남아있고 내용만 삭제되는 클리어 컨텐츠가 4번 정답으로 최종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문제 8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텍스트 맞춤, 여기 텍스트 맞춤에 가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 뭐 왼쪽 들여쓰기 가운데 각각 있는데, 일반은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텍스트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놀이값과 오류값은 가운데로. 자, 엑셀에 데이터를 입력을 할때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입력이 된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쪽 맞춤. 이렇게 양쪽 맞춤의 경우에는 글자를 이렇게 여러 개를 써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양쪽 맞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양쪽 맞춤은 셀 너비를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자가.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줄을 바꾸면서, 자, 이렇게 셀 안에서 여러 줄로 나누고 단어 사이의 공간을 조절하여 셀 양쪽에 가지런하게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를 왼쪽 정렬로 한번 옮겨 놓겠습니다. 홈에서, 자, 이 부분을 왼쪽 정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이 부분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선택 영역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선택 영역의 가운데에 표시한다. 4번, 채우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에 가장 왼쪽 셀의 내용을 반복해서 채우며 나머지 셀의 내용은 모두 삭제한다. 왼쪽 서만 남기고 뒤에 오른 지우고 서만 반복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서 채우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우기. 자, 채우기를 했더니 서울 두 글자니까 서울을 반복하죠. 인천 반복합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반복이 안 되죠. 너비가 넓지 않아서. 너비를 늘리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반복합니다. 자, 왜 반복이 안 되죠? 너비가 좁아서 대한민국 네 글자가 다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좀더 늘려주면, 이렇게 늘리면 대한민국 모든 글자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왼쪽 셀의 내용을 반복해서 채우며 나머지 셀은 모두 삭제된다라고 되는데 삭제되지 않고 셀의 모든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현재 틀린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해설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고 해당 문제는 신유형으로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8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번호를 인쇄하도록 설정된 여러 개의 시트, 84, 85, 89, 각각의 시트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자, 이때 전체 출력물의 페이지 번호가 일련 번호로 이어지게끔, 여기에 뭐 1페이지에 끝났다, 그럼 여기는 2페이지로, 여기는 3페이지로, 여기에는 뭐 4페이지, 5페이지 이어졌다면, 여기는 6페이지로 이렇게 이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페이지 번호를. 자, 이때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 대상을
전체 통합 문서로 선택을 하면 여기에서 1페이지 끝나면 여기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또는 전체 시트를 그룹으로 84에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를 누르고 99까지 선택을 하면 페이지가 전체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시트를 그룹으로 설정한 후 인쇄를 한다. 자, 세 번째,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자,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 페이지 탭에서 여기 시작 페이지 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로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련 번호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 페이지 번호 앞서 1페이지로 끝났다. 그럼 여기를 2페이지로, 앞서 5페이지로 끝났다. 그럼 여기를 6페이지로 시작 페이지를 일련 번호에 맞게끔 설정해서는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에 각 시트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시작 페이지 번호를, 여기 시작 페이지 번호를 일련 번호에 맞게끔 설정한 후 인쇄는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일련 번호 출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을 해주시고 아래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년, 19년에 각각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87번 문제까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88번, 다음 중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자동 필터는 우리 백제 문제 중 1번에서 내용을 정리했던 거고, 고급 필터는 백제 문제 중 35번 문제에서 정리를 했으니까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자동 필터는 각 열에 입력된 데이터의 종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날짜, 숫자, 텍스트, 필터가 모두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날짜, 숫자, 텍스트 모두 표시된 경우에는 가장 많은 거, 날짜가 가장 많으면 날짜 필터로, 숫자가 가장 많으면 숫자 필터로, 텍스트가 가장 많으면 텍스트 필터로. 단, 모두 동일하면 텍스트가 기본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2번은 잠시 후 시트에서 실습을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에 대한 조건을 설정한 경우 필드 간 조건은 OR 조건으로 처리되어 결과가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 간의 조건은 OR가 아닌 AND 조건으로만 설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는 AND, OR가 모두 가능하지만 여러 필드에 대해서는 OR 조건이 아닌 AND 조건만 설정이 된다. 자, 네 번째, 고급 필터는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별도의 표로 생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동 필터는 조건에 맞는 내용만 보여지고 나머지는 숨겨진다라고 했지만, 고급 필터는 다른 위치,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시트에서 2번과 4번에 관련된 고급 필터 내용들을 간략히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먼저 고급 필터는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점수들이 있는데 이 점수들 중에서 평균 이상인 것들만 필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평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평균을 이렇게 구해 봤더니 70.6667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이상인 자료들만 필터하려면 윤혜주가 되겠죠. 70 이상. 그다음에 박태훈, 이두 사람의 자료가 필터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고급 필터는 조건을 별도의 영역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먼저 에버리지. 자, 여기서 는, 자, 어떤 자료가 여기 첫 번째 자료가, 또두 번째 자료가, 세 번째 자료가 평균 이상인지 검색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첫 번째 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 자, 크거나 같다, 뭐보다 에버리지 평균 값보다라고 해서 평균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앞에 D2는 상대 참조입니다. D2, D3, D4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D2에서 D7은 절대 참조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닫고 엔터를 치면 true가 나옵니다. 자, true가 나왔다는 건이첫 번째 세례 값이 평균 이상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10으로 변경하면 평균은 56.5가 되겠죠. 56.5 이상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false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시 Ctrl Z를 되돌리고, 자, 그래서 여기
true, false가 나온다는 의미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true,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false. 뭐가? 첫 번째 세례값이 고급 필드의 특성상 자동으로 다음 칸 내려오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필터를 할 때는 기존 필드명을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점수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내용은 지우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여기 고급 필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목록, 전체 목록이 되겠죠. 조건 범위는 이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여기다가 임으로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도의 필드명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필드, 4개의 필드명이 여기 쭉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필드명은 나타났는데 박태웅과 은혜주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우리가 수식을 조건으로 작성할 때 기존 필드명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결과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조건의 첫 셀은 반드시 필드명으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수식으로 작성할 때만큼은 기존 필드명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존 필드명만 아니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범위 다른 장소에 복사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건에 맞는 두 개의 자료를 최종 필터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현재는 모든 필드, 학과, 학년, 성명, 점수, 모든 필드를 가져왔지만 내가 원하는 필드, 일부 필드만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필드만 가져오려고 하면 가져올 필드명을 이렇게 학과, 성명 두 개만 복사를 해서 두 개만 가져오려고 하면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 다시 한번 고급 필터에 가서 목록 범위, 그다음에 조건 범위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에 복사해서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여기만 찍었죠. 여기만 찍으면 모든 필드명이 다 나오지만 이렇게 임의의 필드를 복사해 놓은 경우 임의의 필드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면 해당 필드 학과 성명 두 개. 만약에 점수까지 있었다. 그러면 점수까지 복사해 놓고 블럭을 잡아주면 점수까지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일부 필드만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고급 필터는 일부 또는 전체 필드를 선택하여 필터 가능하며 필터 결과를 원하는 위치에 필터 가능하다. 4번이 맞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아울러 참고 정리 자동 필터 관련 내용 15, 16, 19년에 출제되었고 또 고급 필터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 시첫 셀은 기존 필드명 여기 기존 필드명이 아닌 다른 내용을 작성해야 된다. 자, 기존 필드명을 작성할 수 없다. 18년에 출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터의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필드 간에는 AND 조건만 가능하다. 16년에 각각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니까 참고 정리도 꼼꼼히 살펴서 정리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9번 문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텍스트 마법사에서 각 필드의 너비를 19분선을 지정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관련 내용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를 들어가서 텍스트 마법사 중에서 구분 기호로 분류됨은 이 각각의 글자 사이에 쉼표 또는 세미콜론 어떤 특정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 분류하는 겁니다. 즉, 쉼표나 탭 등의 문자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구분 기호로 들어가고 현재는 너비가 일정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너비가 일정함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각 필드의 너비 19분선을 지정합니다. 화살표가 있는 선에서 열이 나누어집니다. 여기 청량리, 왕십리, 대학로 있습니다. 청량리의 앞에 첫 번째 글자에다가 화살표를 찍으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선을 찍으면 화살표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청량리 따로따로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리고 마침. 그러면 청량리 각각 화살표에 의해서 각 셀로 나누어지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비가 일정함으로 들어가서 다음. 자,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나누어집니다. 그 화살표에 의해서 셀이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또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또 그리고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앞 단계에서 원본 데이터 형식을 구분 기호로 분류됨을 선택할 경우 19분선을 지정할 수가 없다. 자, 뒤로 가서, 자, 구분 기호로 분류됨을 지정하면 19분선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너비가 일정함을 지정을 해야 열 구분선에 들어올 수 있다. 맞네요. 이겠죠. 구분선을 넣으려면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한다. 여기서 원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화살표가 생긴다. 열 구분선을 옮기려면 구분선을 삭제한 후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하려면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 자, 아울러 이동할 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이 가능하다. 네 번째, 구분선을 삭제하려면 구분선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삭제 후 다시 넣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틀린 내용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옮기려면 마우스로 이동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89번, 3번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마지막 9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90번. 다음 중 아래의 시트 A9에서 수식 옵셋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B3. 여기 B3에서 마이너스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3에서부터 마이너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행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열번째가 됩니다. 즉, 행, 만약에 1,2였다면 아래로 일행 내려오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일행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B2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열, 두 번째. 하나, 둘, 옆으로 두 칸을 이동하니까 최종적으로 박태훈이 설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결과는 박태훈이 된다는 거. 자, 옵셋 함수는 해당 셀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값은 위로 일행, 그리고 2는 오른쪽으로 2열 위치한 값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4번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90번까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